제 옆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 잘 지냈고요. 아, 방송도 하면서. 아, 그래요? 또 서울의 소리도 계속 보면서. 아, 정말 서울의 소리가 네. 정말 정의와 진실을 이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에 네. 등불을 밝혀주는구나 생각이 들고 자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검찰에 뭐 그래서 얻는 정보 있으면 좀 아까 주려나요? 이명수 기자한테 좀 많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제 살살 나오지 않겠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럼요.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 자, 근데 그 저에게부터 좀 여쭤볼까요? 그 예. 지난 8일인가? 그 사퇴하겠다고 사표를 내셨죠? 예예. 예. 1월 8일날 했습니다. 1월 8일날? 근데 처리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제 또 수리가 안 됐습니다. 수리가 안 되고 또 그 징계를 한다고 2월 14일 날 징계를 한답니다. 그 수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내가 그만두겠다는데? 공직사회를 끊은 건가요? 예, 공직사회에서 징계가 예상되면 사표 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도 쉽지 않으시겠네요. 네? 지검장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예, 예. 아, 사표 수리가 안 돼도? 예. 정치행위인데? 그것도 걸지 않아요? 공직선거법상 네. 그 사직서를 제출하면 아. 그 사직을 한 걸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 그럼 잘 몰랐던 모양이네. 그쪽에서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사표 수리는 안 됐으니까 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검찰 지각금이 있으신 거네요. 그 징계 법무부 징계위원회 열겠다고 언론에 이들이 흘렸어요, 예. 그죠? 아, 흘린 게 아니라 예. 얘기했습니다. 공보했습니다. 관보에 공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원래 다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집에, 집에 거의 없고, 아내도 집에 없다 보니까, 이 출근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표 낸 후에는. 그렇죠. 그러면 연락이 안 되니까, 공시송달로 하겠다 해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공시 이전에 대감에서, 네. 저를 중징계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러면 달라 해가지고, 인편에 받아가지고, 제가 서명을 해서 등기를 보냈는데, 서명을 등기 보냈으면 그걸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죠. 저를 그 관보에 징계위원회 열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아주 공식화 했네요. 예. 그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2월 14일 날 열립니다. 다음 주.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거 준비하셔야겠네요? 지금. 준비란 게 있습니까? 준비할 거 없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보도가 됐으니까. 예. 그 지검장님이 올렸던 SNS 게시글, 언론 예. 인터뷰 예. 이것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게 징계 사유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올린 사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는 뭐 그 우리 그 국민들께서 예. 그 꼭 아셔야 할 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이걸 보시고 현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적인 물이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을 알려서 국민들께서 알고 판단하시라 라고 해서 제가 올린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 후회도 없고요. 네. 제 소신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께 올린 이유도 국민들이 이제 징계위원이 되셔서 예. 한번 판단 좀 해주시라. 아. 도대체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특히 서울의 소리 네. 시청자를 보시고 네. 저 징계 사유를 한번 보시라. 도대체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국민의 징계위원회에서 국민들을 징계위원으로 모시고 제가 한번 징계를 그러니까 여부가 예. 되는지 판단해 보겠다. 예, 그 장 PD님 그 비위 일람표라고 네, 자료가 있죠.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예, 원고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제가 그래서 우리 작가 선생이 예, 이걸 좀 정리를 했어요. 예. 예. 우리 지검장님께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걸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예. 작가 선생님. 첫 번째가 예. 언론에 나가서 막 얘기하신 거예요. 예.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친윤 검사들이 승진하고 출세하고 영전할수록 검찰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다. 이거를 2023년 1월 17일 날 예.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셨네요. 예. 뭐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김진태 전 검사가 네.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70년 역사상 검찰 70년 역사상 최악의 정치 검사라고 했어요. 김진태 지사를 김진태 지사를 조사해야겠네. 징계해야 되죠. 아,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검사장님이 얘기하신 거군요. 예, 방송에 나가서. 새삼 생각이 난다. 아, 생각이 난다. 그 말은 싹 뺐구나. 아. 예.
같은 김진태 지사도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검사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시절에 네. 윤석열 전 검사한테 이렇게 평가를 했죠. 2023년도면은 정권을 잡은 다음인데? 그 전에. 그 전에. 아, 예. 그, 아 예. 지검장님이 얘기하신 거고. 그 전에. 예. 아. 김민태 전 검사. 그러니까 검사가. 현 강원도지사의 예. 발언이 새삼 생각난다. 아, 생각난다. 이전에 얘기한 건데. 예. 대통령 되기 전에. 예. 대통령 된 다음에 이런 얘기 했다면 바로 그러니까 안 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2023년 5월 24일 날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용했다. 검찰 전체를 재물을 팔아먹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했습니다. 아, 왜 그러신 겁니까? 검찰총장이 되게 기분 나빴겠네, 윤석열 대통령. 예. 검찰총장이요. 그 총장에서 대선을 직행한다는 것은 네.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 했던 행위가 모두 순수성 의심받는 행위거든요. 검찰총장이 대선을 직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검찰의 신뢰를 뿌리쳐 흔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검사는 총장 시절에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는 명목으로 계속 수사를 했잖아요. 네.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결과가 된 셈이다.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 결국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셈이라서 제가 이건 윤석열 전 검사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팔아먹은 셈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 거죠.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예. 거죠? 고발사주권도 해당됩니까? 지검장님? 고발사주권도 나중에 조사해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관여 여부가 나오겠죠. 만약에 그 관여가 명확하다면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이건 가정입니다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예. 익히 알기 그런 총장의 완전한 저거 수족들만 있다 그러던데 예, 말이죠. 예. 근데 그 손준성이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예. 근데 혼자 했겠느냐. 예. 그럼 총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했을까요? 지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추미애 장관 시절에 예. 그 원래 범죄정보실이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네. 모든 범죄를 하지 말고 네. 수사에 관련된 범죄만 수집하자. 아. 라고 해가 범죄 뭐냐 수집 대상을 수사 정보로 바꾸고 아 추장관 시절에 아니 그 전에 바꾸고 그런데 추장관 시절에 이번엔 수사 뭐 정책관은 보통 차장검사급이 하거든요. 오 높으래요. 예 담당관으로 바꿨어요. 아. 수사 정보 담당관으로 바꾸면서 그 당시에 손준성 검사를 배검해서 다른 데로 이임시키려겠죠. 그래요. 그때 추미애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네. 내 소속을 왜 자릅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거든요. 아, 저 윤석열 총장이? 예, 예. 추미애 장관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 내 소속을 왜 자르냐? 아. 수족이란 말이 뭐예요? 수족은 혼자 움직이는 경우 있습니까? 그렇죠. 뭐가 지시를 해야 되겠죠. 예, 팔다리, 어깨, 머리. 머리부터 해서 좀 같이 움직이는 예. 거지. 뇌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손을 들을 수가 없죠. 예. 제가 이 상식선에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 얘기도 결국은 그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당연하게 우리가 저라도 저는 예. 검찰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나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추장관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에 예. 이거는 뭐 징계 사유 윤석열 총장이 징계 사유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죠 추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을 예. 자기 대선에 정치적 행위를 했다.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조국 장관 문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문제 갈등 대립했을 때 예. 그때도 이미 자기가 대선에 나가겠다, 정치를 하겠다 예. 그런 의도를 갖고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뭐 그렇게 예.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 어느 때 느꼈냐면 윤석열 전 검사가 총장이 됐을 때 예. 총장의 취임사를 보시면 네. 헌법을 그렇게 많이 언급했어요. 그래요. 예, 헌법. 오. 보통 총장이나 이런 검사장들이 네. 무슨 취임할 때는 헌법도 언급할 수는 있지만 네. 주로 이제 형사소송법, 인권 네. 이런 쪽에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런데 헌법을 얘기하는 걸 보고 네. 뭔가 헌법 1조, 헌법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지지가 필요하거나 다음 계획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헌법 1조, 헌법을 많이 얘기한다. 네. 어떤 정치평론가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 검찰총장이라면 관련 법에 입각했으면 그 집행하고 지시하고 검찰청을 움직이면 되는 건데 검찰은 형사소송법만 잘 지켜도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죠. 와, 형사소송법도 지키기 어려운데
검찰총장 취임할 때 헌법을 얘기를 많이 했다. 헌법주의자라고 본인이 헌법주의자라고 하고 헌법을 많이 얘기했어요. 심사 보시면 네. 헌법을 정말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아, 그때 이제 우리 지검장님의 감각으로는 야 이게 이상하다. 좀 예. 웃기네. 뭐 그런 예, 그런 생각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자, 그다음에 또 2023년 6월 28일 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고와 보복 수단으로 사용했다. 윤석열 정치검. 이건 본인이 얘기하신 거죠? 예, 제가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저에 대한 기소가 네. 제가 과거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네.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이거를 정적점으로 규정하고 네. 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네. 또 저뿐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수사와 기소권을 검찰권이라고 하죠. 수사와 기소 네. 이런 부분을 예. 이렇게 이런 측면에 사용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과 윤석열 총장도 네. 헌법에 네. 비례와 균형을 차지해야 된다. 예. 늘 그런 말을 했거든요. 또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어떤 특정 집단이나 사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라고 많이 했는데 그걸 비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경험을 당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검찰의 특수부들은 예. 수사 기소를 우리 저기 이성윤 전 지검장님을 예. 보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판단. 저는 보복수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 저 보복수사 저거죠 뭐지?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요. 또 제가 그 윤석열 전 검사 징계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징계 사건을 법무부에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가 요청하면 전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규정상 그렇거든요. 제가 안 주면 감찰 방해가 됩니다. 최근에 수사 기록을 네. 법무부에 제공했는데 네. 그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저를 불러서 네. 제가 조사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조국 전 장관도 예. 실제로 자기가 조국 전 장관을 정적이라고 보고 예.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조국 장관의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것도 징계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네네네 이미 뭐 어차피 징계에 올라가셨는데 엄청난 수사와 재판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다 네. 이것도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뒷부분 보면 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옹호하고 엄청난 수사와 고초를 재판을 통해서 고초를 겪고 계신다 네. 이 부분이 징계 사유예요. 네. 아니 제 얘기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여쭤봤잖아요. 네. 제 평 그 말에 그 말씀이 그 말씀 대답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지검장님께서는 조국 전 장관도 역시 예. 정적 제고와 보복 수단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이용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요즘 전반적인 검찰 수사를 보면 네 평가가 정말 옛날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 검찰은 비판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여당과 야당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맞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검찰이 6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이 정부 출범 후에 주야장천 야당만 수사를 하고 예. 반면에 용산이나 용산 관련자 김건희 씨에 관련 부분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예. 과거에는 그런 형식을 예. 맞췄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결과가 과연 공정한 수사냐, 네. 정말 헌법에 의한 비리와 균형을 찾는 수사냐, 제가 이걸 비판한 내용이죠. 아 그런 거군요. 예. 아. 그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을 300 몇십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부인 김혜경 씨도 압수수색을 200 몇십 번 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도 뭐 사법 리스크라고 언론에서 예. 운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정적 제고 보복 수사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전반적인 검찰 수사가 그렇게 불균형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네. 아,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 여러 번 하신 것 같아요. DK 눈물 북 콘서트 이게 저기 저 조국 전 장관 예. 북 콘서트 전두환 하나에 비견될 정도다. 네. 이거는 아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왜 그렇다고 생각?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왜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 예. 하나하고 동일하냐?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하나회가 있어서 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실 겁니다. 국가기관에 하나회가 있어가지고 정권을 이렇게 탈취하고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 윤석열 사단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전두환의 하나이처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전두환의 하나이와 같이 언론에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고 수사하면서 이름을 날리고 네. 그러면서 꽃보지를 나눠 갖는 그런 관계. 꽃보지? 꽃보지를 나누어 갖는 관계로 이렇게 봤는데 이 윤석열 사단이 자리잡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되냐면 수사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그게 합리적인 결론이고 네. 그러니까 수사하다 보면 수사팀을 짤 때도 지역을 배려하고 학교를 배려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 균형을 맞게 해. 그래야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데 윤석열 사단으로 있으면서 얘들이 패거리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국가 견제와 균형에 의한 결정보다는 네. 어쨌든 정치적인 결정을 하거나 자기 자신들만 위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검찰이 피해보고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만 가겠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사단이 하나에 비견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이게 또 징계 사유가 된다고. 그래요?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14일 날이라고 했나요? 예. 볼만하겠네요. 하여튼. 아. 왜 이게 징계심의원에 참석하신 거죠? 거기서 뭐 징계위원들이 물어봅니까? 우리 시검장님한테? 아직은 그 다음 주니까요. 네. 그 사표도 낸 상황이고, 그래서 징계위원회 참석할지, 하늘지 지금 주말쯤에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아직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징계사유 하나도 안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저는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네. 윤석열 관련한 부분은 모두 징계사유를 올렸더라고요. 무도하다든가, 네. 중학교 2학년 같이 평가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모두 징계사유에 넣었거든요. 네. 윤석열 전 검사도 공적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독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독일의 과거에 그 공무원들이 나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따라가는 예. 바람에 네. 나치 정권이 출범했잖아요. 네. 그럼 뼈아픈 역사 때문에 독일 국방부 지침에 보면 공무원들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다 이렇게 네. 봐요. 할 말을 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 저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네.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당연히 그 아내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이니까 비판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부분만 쏙 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진 않고. 자, 근데 이제 현직 지금 검사시니까 예.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일단 지금 그 뉴욕타임스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면에 김건희 예. 여사에 대한 명품백 디올백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최대, 더 비기스트라 그랬다고요. 예. 정치적 위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보도된 과정 또 쭉 있는데요. 예. 이들은 지금 최재형 목사를 예. 공무집행 방해와 예. 그리고 뭡니까? 주거침입죄로 예.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예. 예. 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걸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 네. 하나는 그 방어가 어려울 때 메신저를 공격한다. 네. 이런 측면을 좀 봤고요. 네. 두 번째, 그런 글을 고발하면 예. 이제 그 수사를 하게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게 승낙이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들어오라고 해서 승낙이 있는 행위는 네.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닌가. 법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네. 이렇게 그 프레임 전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저도 피해자라고 디올백 그 몰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는 거 봤고 네. 봤는데 이렇게 피해자를 규정한다고 해서 네. 그 수수 사실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예. 신호 위반을 했다든가 속도 위반을 했는데 경찰이 몰래 찍으면 제가 피해자니까 범칙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우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적절한 비유를 드셨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승낙이 있는 행위니까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수사를 제가 직접 담당하진 않지만 네. 제가 그 보도에 나온 것만 판단해 가지고 판단해 보면 그런 느낌 판단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가 속도 위반할 때 그 카메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모르고 예.
속도 위반하면 그거는 야, 나만 피해자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게 몰래 지켰으니까 몰래 지켰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실제로. 예. 본질은 받았냐 받았으면 왜 받았냐 네. 이 본질이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렇게 자꾸 프레임 전환하는 얘기를 하면 네. 오히려 제가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걸 특검이라든가 조사한다는 에너지가 더 커지더라고요. 자 이거를 근데 제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무슨 형사일부인가 어디 배당한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최재형 목사를 소환해서 수사하겠네요. 압수수색도 하고. 아 웃으시네요. 아. 그게 그 중앙지검 형사부에는 그런 정치적인 사건 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엄청 많기 때문에 수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상식선에서 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라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라, 그 구체적인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건 지휘하려면 총장한테 지휘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거 지휘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만약에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만약에 예, 예. 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요? 그 사건은 주거 침입을 했고 공무 아니 주거 침입 본인이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승낙을 한 거 아닌가요? 쌍화탕도 타줬대요. 과일도 대접받고. 그럼 제 얘기는 뭐예요? 김건희 여사도 그러면은 불러서 수사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당연히 조사하겠죠. 그럼 그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최재형 목사를 조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양쪽 다 조사. 양쪽 다 조사 됩니다.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방적인 증거만 가지고 판단이 어렵죠. 기소하는 것은 다 모든 관련자들 다 조사하고 아...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럼 김건희 여사가 너 쌍화탕 타줬니 그럼 타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네 코미디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자 지난 최근에 언론에서 지금 뭐 정치 활동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검사장님한테 친문 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진짜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 한 사람으로 존경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가 딱 공통점이란 건 대학의 후배. 후배라는 것 외에는 아, 경희대학교? 예, 예, 후배라는 아. 거 없는데 저는 어디에 있든 간에 저희 검사로서 본분을 다 하고 네.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는 행동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네. 반대를 했죠. 이걸 가지고 제가 친문검사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윤석열 전 검사는 중앙검사장에서 고검장 난 것 치고 정말 총장으로 벼락조치한 사람. 네. 정말 친문검사 하면 윤석열이 친문검사죠. 그러네요. 예? 저는 만약에 제가 정치 친문검사라는 얘기는 제가 정치검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정치검사는 정말 권력의 단맛을 쪼주면 새바라기처럼 권력의 단맛만을 쫓는 그런 검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권력의 단맛만을 쫓는 검사라면 윤석열 전 검사하고 저하고는 서범용선 동기이고 같은 조에서 30년도 나 잘 알잖아요. 네. 그럼 제가 거기에 붙었으면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징계받고 재판받고 수사받겠습니까? 그러네요. 줄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정말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네. 피가 거꾸로 섰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참 밑에 후배죠. 예예. 예. 이제 정치권으로 갔으니까 평가를 해달라면 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는 과거 윤석열 전 검사가 제기했던 네. 징계 취소 소송이 있어요. 아. 그 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윤석열 검사가 졌고, 네. 2심에서는 윤석열 대 원래 윤석열 대 추미애에서 윤석열 대 한동훈으로 바뀌었어요. 피고가. 맞아요. 예, 예, 그런 바람에 예, 예. 피고가 뭐 패소하기로 결심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뒷말이 많이 나왔죠. 법무부에서 했으니까. 예, 결국 항소심에서 윤석열이 이겼어요. 네. 윤석열 검사가 이겨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네. 거기에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친분관계를 인정했어요. 판결로.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인정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몸이거나 편의점식으로 말하면 원 플러스 원의 네. 관계다. 아. 윤석열은 한동훈 관계 그런 관계고 네. 윤석열 한동훈이 윤석열을 제가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한동훈이 윤석열 못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윤석열의 말을 잘 따랐다고 보고 저는 못 넘을 거다. 과거에 서울이 보면 나온 것처럼 예. 전두환 대
노태우 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천 현장 그 서로 간에 예. 컨플릭트 있었을 때 예. 서천 현장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현장 어깨를 툭툭 치고 이거 백도 인사하라 그러대요. 그걸 예. 한동훈이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예. 하여튼 뭐 김경률은 비대위원회에서 탈락시켰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은 나름대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예.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한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한동훈 지지가 더 높습니다. 보수층에서는. 네. 그럼 윤석열 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그런 관계고 과거의 전두환과 장세동의 관계라고 본다. 그래, 장세동 관계? 예, 왜냐하면 그 심기경을 해주고 장세동이 과거에 전두환이 가까이 심기가 편해야 국정이 잘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산책로 평탄 작업도 하고 새동 용해제 개발까지 했잖아요. 결국 윤석열을 넘어서지는 못할 거다. 제가 판단하고요. 그럼 한동훈이가 반란은 못 일으키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데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어떤 가치라든가 역사 의식을 중심으로 뭉친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방향이 달리면 네. 언제든지 배신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동훈도 배신할 수 있다, 윤석열을? 이해관계 방향이 다르면. 이해관계 방향이 다른 것은 결국 권력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검찰 사이에서 또 사회에서 보듯이 특히 그런 이해관계 방향이 다르면 검사들도 그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배신의 늪이 빠지듯이 정치권에 들어왔으니까 예, 예. 검사의 집단에 있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이제 한동훈도 정치적으로 살아나가야 되고 네? 잘못하면 이제 이거고 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는 이번에 그 문제가 불거지면 자기네들이 다니까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집단이라는 게 어떤 역사식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네, 그런 그렇죠. 것이 없는데 그렇죠. 저는 윤석열 사단이 그런 걸로 봐요. 제가 경험을 해봤고 그 친구들 하는 한 행태가 결국 이해관계에 뭉친 거지 역사식이나 공동체 역사식이나 무슨 그 가치로 뭉친 관계가 아니에요. 전두환 하나에는 굉장한 의리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의리죠. 그걸 나눠주고 제 얘기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러한 예. 이게 군인들 과거에 정치 군인들의 의리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전두환과 장세동 관계를 그러셨는데 심기경호 정도 이게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서로 배신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동훈이가요 예. 이 관계 방향이 다르면 그러나 지적 이해관계 방향이 다르면 그러나 윤석열과 한동훈 성정을 제가 아니까 윤석열의 성정을 제가 잘 아니까 네. 넘어서기는 어렵고 용납하지 않을 거다 한동훈 성정은요? 한동훈 성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넘어서거나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꼼짝 못합니까? 그러니까 어깨 툭툭 친 겁니까? 야, 까부지 마. 이게 툭 치는 건 윤석열 전 검사의 그 태도가 그런 행동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예. 아, 자기 밑에다. 과거에 그 후보 토론에도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툭툭 친 적 있잖아요. 저기 선배인데? 선배 검사인데? 예. 자,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땐 꽃은 무죄다라는 서적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에 예. 또 그것은 구태태였다. 이건 예. 어떤 내용입니까? 꽃은 무죄다라는 책은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그 반응이 좋은데요. 아, 그래요? 그거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 무도한 세상에서 네. 위로를 드리고자 한 네. 약간 감성적인 네. 거라면 이 그것은 구태타 이 부분은 제가 겪은 얘기를 정말 국민들에게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그래요. 알리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겪은 거 언제? 윤석열 검사하고의 관계? 윤석열 전 검사의 무도함과 그 사단의 수사 행태 그리고 국민들이 꼭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걸 알리고자 제가 이걸 쓴 거고요. 네. 정말 이게 국민들께서 그 실체를 좀 아시라고 또 잊혀져 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초를 쓴 심정으로 기록 하나하나 이렇게 그래요? 쓴 심적으로 쓴 글입니다. 그 지금 출간됐습니까? 예, 지난주 예, 출간됐습니다. 거기서 한두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핵심 포인트? 핵심 포인트. 구체적으로 약간 좀. 예, 윤석열 전 검사는 그 살권수랑 면목으로 국민들 예,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들 속였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전두환은 총칼로 쿠데타를 했지만 윤석열 전 검사는 이렇게 국민들 속였다.
연성 쿠데타라고 본다. 연성 쿠데타. 전두환은 하드 쿠데타. 이게 경성 쿠데타라고 하죠. 경성. 경성 하드 쿠라고 하면 윤석열은 연성 쿠. 연성 쿠데타.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네. 이런 취지가 돼 있고요. 또 과거에 법무부 대검, 그 중앙지검사에서 일어났던 일. 아. 제가 채널A 사건이라든가 이런 이걸 상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요? 검은유착 네. 사건. 네. 고발사주 사건도 써놓으셨네요. 고발사주 사건도 일부 언급해놨어요. 아, 채널A 사건은 직접 경험하셨죠? 예, 예. 아, 그게 채널A 사건이 한동훈 문제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이 피의자죠. 아, 예. 아,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검장님한테 이야! 뭐 그랬다면서요. 예, 네가 전화해가지고 네가 눈깔이 베는 게 없냐 해가지고. 아, 책에다 제가 그 지금 여기 방송이니까 네. 이 그 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제 입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방송에서 했던 말이 눈깔이 베는 게 없냐. 그래서 이 말도 제가 참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워서 눈에 베는 게 없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눈깔이 베는 게 없냐 이렇게 말했죠. 그 외 다른 욕도 했습니까? 욕도 또 욕한 것도 써놨습니다. 책에다가요. 예. 원래 욕쟁입니까 그 양반이? 그 욕을 잘합니까? 쌍욕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 공직 있는 공간 자리에서? 아니 저한테 공무수행직인 중앙검사장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면 다른 후배들한테 어떻겠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욕한 걸 제가 써놨거든요. 그 장면을 네. 국민들께서 좀 보시라고. 그다음에 저녁에 술 사주고. 야,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다른 후배 검사 욕먹고 야 괜찮아 한잔해 뭐 그러는 거예요. 놀아봐 하면서 그런 겁니까? 그 정치 검찰들의 문화입니까 그게? 아 이제 그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벗기가 좀 어렵습니다. 검사하면 네. 뭐 폭탄주 술 뭐 이런 거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깡패 같은 인상이 좀 국민들한테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그리고 저 그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뭐 식용계 그 금지법인가 네. 있잖아요. 그 서초동에 보면은 그 계곡집 굉장히 많던데 검사들 많이 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전에는 많이 낮에는 개고기, 저녁에는 룸사람. 그러기 정치 검사들 행태 아니었나요? 혹시 아니 저는 잘 그 문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이 끼고 예.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말이죠. 검사가 이제 수폭탄주로 이제 그걸 하던 지났고 연구하고 아, 국민과 소통하고 전문화. 연구위원이시니까 이제 후배 검사들 저건 안 하죠. 자, 우리 저 이성윤 전 검사장님은 고향이 전주신가요? 원래 고향은 전북 고창인데요. 아, 예.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전주를 출마 소리 나오는 겁니까? 예, 예. 본인 생각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뭐 제가 사직한 이유도 그 정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검사 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 임명된 기적이 생긴다면 피하지 않겠다. 아, 이제 예. 거부권 행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는 진짜 그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네. 주가자뿐만 아니라 디올백 사건, 아 디올백 사건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 네. 이걸 모두 포괄하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서 범죄 반드시 다 수사하는 김건희 부부종합특검이 추진돼야 된다. 아, 부부종합특검. 예, 제가 입법권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명을 밝히고 제가 뭔가 어딘가에 윤석열 전 검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쓰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전주는 제가 사랑하는 도시, 사랑하는 고향이라 고향입니다. 네. 전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뭐든지 피하지 않고 소명을 알고 하겠다. 그럼 이제 검사장님께서 그 검사 공직을 그만두시고 예.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예. 이런 윤석열 정치 검찰 집단의 이 무도함과 예. 이런 부분들을 입법부에 가서 예. 그 부분들을 법정에 세우고 예. 또 진실을 규명해서 그것이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국회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의도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도 한 수단에 하나의 중요한. 예, 예.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 근데 뭐 민주당 지도부하고는 좀 얘기가 하셨습니까? 글쎄요. 출마하고 싶다 그러니 전달 안 하셨습니까? 아직은 뭐 소통 중에 있습니까? 예, 소통 중에 있습니다. 아니 뭐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통화하신 적은 없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누구는
누구는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갖고 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힘들게 나오셨는데요, 팀장님. 예. 제가 여쭤보지 못한 질문이라든가 꼭 얘기하셔야 될 부분 있으면 편하게 얘기를 하시죠. 예. 아 뭐 그 서울의 소리 예청자 시청자분들 보니까 제가 네. 정말 정말 정의롭고 네. 진실을 쫓고 암울한 시기지만 네. 정말 진실의 촛불을 밝힌 횃불을 든 방송이라 네. 생각하고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여기 와서 충분히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그 현직에 있다는 그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니까 네. 증거에서 인정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네. 그게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자료를 제공한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책을 쓰고 그 전에 꽃은 무죄다. 일단 이번에는 그것은 쿠데타였다라는 글을 썼는데 네. 이 책을 보시고 그 무도한 이 세상에서 힘드신 분들 네. 또 용기를 내시고 위안도 받으시고 또 꿈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책을 냈는데 정말 그 저도 이 서울의 소리 애청자분들과 네. 함께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국회직에 만약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예. 잘 되시기를 우리 뉴컴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